지난 주말에 일어난 부전 마산 복선전철 공사장 수중 폭발 사고는 지난 3월 집안 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상구 삼락동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숨진 40대 잠수부 A씨는 지난 3월 집안 침하와 터널 내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터널 내에 가득 찬 물을 빼내고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중에서 산소 절단기로 강판을 자르던 중 폭발이 일어나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